박남춘 인천시장이 시의회 예산안 설명을 통해 교통인프라 확충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해 평화도로 영종 신도 구간을 내년에 착공하는 등 22개 도로를 신설 확장하기로 했는데요. 제3연륙교도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전망입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영종에서 신도와 강화를 지나 개성 해주를 잇는 서해 평화도로.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된 영종 신도간 1단계 구간이 최근 정부의 투자 심사까지 통과했습니다. 사업비도 당초 계획보다 18.4% 증가한 1,184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2024년까지 3.5km 길이의 왕복 2차선 교량을 건설하는데 내년 착공할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내년 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종 신도 도로 개설 81억 원 등 22개 도로 노선 신설 확장하여 편리한 도로망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철도망 확충 예산도 대폭 반영했습니다. 시는 인천자철 1호선 검단 송도 연장과 서울 7호선 성남 청라 건설 사업에 2,435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청라에서 영종까지 4.67km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 사업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청라 초입에 로봇랜드와 연결되는 전망대를 설치하고 자전거와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는 통행료를 놓기로 했습니다. 주탑에는 전망 테라스와 물빛 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인천경제청은 내년 하반기 착공해 2025년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청라와 영종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사업으로서 투자 유치와 정화에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인천시가 시의회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11조 2,500억 원 규모. 시의회는 오는 21일부터 예산안 심사에 돌입해 다음 달 13일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TV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